롯데건설이 5월 분양 성수기를 맞아 서울 지역 분양시장 공략에 집중합니다. 이번 주 기름역 롯데캐슬 클라시아를 분양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달 중 강북 최대로 꼽히는 청량리역에 롯데캐슬 스카이 L65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뉴타운인 성북구 기름 뉴타운. 지난 2002년 착공해 지금까지 모두 9개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롯데건설이 기름 뉴타운 마지막 단지를 공급하며 이와 함께 2019년 서울 분양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모두 2029가구 규모의 기름역 롯데캐슬 클라시아를 공급합니다. 기름역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지하철 4호선 기름역, 미아리역과 가깝습니다. 또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교통여건이 양호합니다. 여기에 오는 2024년 동북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대중교통 이용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기름일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경우에는 현재 기름역 세권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대단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현장으로서 소비자 고객들의 높은 관심이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분양 역시도 조기에 완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또 이달 중 강북 최대어로 꼽히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를 분양 예정입니다. 지난달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청량리역 해릭턴 플레이스가 각각 31대 1, 4.2대 1의 분양 경쟁률을 기록해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역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는 총 1,953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서울 분양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 롯데건설은 이를 새로운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끈다는 의지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에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중에 있는 단계며 향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중에 입지적으로 상품적으로 훌륭한 단지들을 선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건설은 이번 기름역 롯데캐슬 클라시아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전국에 19,000여 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서청석입니다.